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지난번 테나시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퀴즈 이벤트의 당첨자 세 분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임영웅과 여행을 간다면 땡땡땡에 가고 싶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는데요. 닉네임 조소은님은 영웅님이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시는데 저도 비 오는 날을 너무 좋아해요. 운치 있는 곳에서 데이트하고 싶네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바라만 봐도 좋은 그대니까요 라고 로맨틱한 바람을 전해주셨습니다. 닉네임 송영준님은 웅이가 너무 좋아하는 메시 형님 만나러 프랑스에 가고 싶네요. 경기도 보고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라고 임영웅의 취향을 고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닉네임 정미수님은 둘이 말고 둘만 있음 말도 못하고 얼음될 게 뻔함. 영웅시대 모든 분들과 비행기 전세 내서 카타르 월드컵 직관하러 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웅시대 회원들과 다같이 함께 하고 싶은 바람을 전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영웅이 좋아하는 축구스타 메시의 경기 관람을 희망해 주셨는데요. 임영웅의 취향까지 고려하는 모습에서 배려심이 엿보입니다. 팬분들의 마음이 임영웅에게 꼭 전해지길 바랍니다. 다음번 주제는 임영웅이 동계올림픽 선수로 출전한다면 가장 잘 어울리는 종목은? 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테나시아 페이스북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후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